아, 지금 그 말벌이 아, 지금 뭐 이웃집에 말벌이 있다고 쏘였다고 해서 제가 지금 잠깐 왔어요. 와, 근데 엄청나네요, 말벌이. 아, 이제 애들 이제 그 보초병들이 날아다녀요, 많이. 아, 말벌 크네, 엄청나게. 위험하네. 아, 큰일 날 뻔했어요, 제가 보니. 근데 아, 크네요. 요즘 가을 말벌이 다 크잖아요, 그죠? 아, 소의 사이즈는 좀 돼요. 보시다시피, 말벌이 뭐, 아직까지는 세력이 셉니다. 보초병들 비해서는 들락날락하고, 말벌 치고는 또 사이즈 커요. 네, 등거미 같은데, 아, 저런 게 물었으니 얼마나 그 사람이 고통스럽겠습니까? 자, 말벌을. 자, 타고난 놈. 오늘 낚들고 말벌을 제거하겠습니다. 말벌을 비밀리로 실었습니다. 아, 지금 여기 나갔던 이 경제병들이 막 들어왔어요. 자, 말벌들이 덮어집을 제거하니까, 아, 지금 막 소리지 난리 났어요. 여기, 이렇게 말벌을 땄는데, 아주 뭐 엄청납니다. 이거 많이 이거 쏘이면 아주 뭐 엄청 치명적입니다. 지금 보니까. 보이시죠? 이 말벌 집에서, 요, 거푸집에 용기가 이제 붙어 있었는데, 요거 이제 다 헤라로 작업하고, 완전히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헤라가 할 필요 없죠. 그냥 그늘에 이렇게 있죠. 눈도 보세요. 와, 이게 다 나오네. 벌써 여기 독을 찍기 쏘기 시작했어요. 저 안에 물이 지금 흘러. 노란 물이, 독이 막 지금 흘러. 네. 이런 데 쏘기 시작했어요. 얼마나 아프겠어요. 그죠? 이런 데 쏘기 시작했어요. 얼마나 아프겠어요. 어휴. 자, 지금 나갔다가, 지금 집 나갔다가 들어온 놈도 많죠? 지금 집안이, 지네끼리 이제 얘기를 해요. 침입을 당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 나갔던 일꾼들이 일제히 들어와서 이게 뭔 일인가? 집이 사라졌네? 자, 어차피 사람한테 유해한 곤충이니까 집이 사라졌네가 아니라 너들은 다 사라져줘야 돼. 쏠때 집을 바로 쏘면 얘들 날아가요. 힐라로 튀길 때는 크게 원을 그려서, 예, 힐라로 먹을 수밖에 없게끔, 이렇게 돌려준 거예요. 눈도 계속 오죠? 거의 뭐, 패트리어트보다 더 정확한 눈이 없습니다. 떠다니는, 날아다니는 말벌은 다 정확하게 뗍니다. 와, 여기는 밑에 땡삐가 또 같이 있네. 이 부분에 땡삐집이 있네, 또. 한번 있어봐. 그렇다면, 지금 밑에 땡삐가 있어요. 여기 밑에 보면, 요 땡삐 있잖아, 땡삐. 바닥에. 많아, 이거 봐봐. 이게 다 땡삐야, 이게. 야, 이게, 이 땡삐들이 어디서 온 거지?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해놓으면
이 말벌 킬러는 쏴놓으면 곤충들이 달려붙질 않아요. 산에 가서도 벌레가 엄청 많잖아요. 그죠? 근데 밥 먹기 전에 한번 쭉 주변에 한번 쏴놓고 한 5분 있으면 진짜 수천 마리 벌레들이 달려들다가 다 사라졌어요. 하나도 없어요. 그 신기해요. 그만큼 독한 거예요. 이거. 얘들이 이렇게 한번 먹으면 가서 죽어. 다 죽어. 아, 여기 또 서가시네. 한 마리 서가시네. 여기 지금 땡기들이 바닥에서 이제 다 죽어가고 있어요. 와, 이 땡기가 이거. 이 땡기는 조마해서 쏘이면 엄청 아프죠, 이거. 자, 킬러로 나갔다가 들어온 이제 경계병들 다 제거했습니다. 그리고 타고 난 놈이니까 헤라 대신에 낫으로. 낫으로 또 이렇게 낫으로 내. 내가 작년에 배구 선수였는데 스파이크 한 대 맞으니까 떨어지잖아요. 아, 이거. 스파이크 한 대에 그냥 간대. 장윤창이가 왔다가 놀래고. 옛날 장윤창 선수가 우리 그, 뭐, 고등학교 때, 중고등학교 때 최고의 그 배구 선수였거든요. 그 정도 스파이크는 안 돼도 저희 스파이크 능력은 뛰어나지. 자, 말벌집. 이웃집에 사람한테 이해를 당한 말벌집. 이거 타기 제거 완료했습니다. 자, 말벌.